자, 대둔근입니다. 대둔근은 여기 천골이 있고요. 미골이 있습니다. 천골과 미골 있는 부위에서 시작을 해서 바깥쪽으로 보면 여기 대전자가 있는데, 대전자 안쪽에 보면은 둥근 조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IT밴드. IT밴드는 TFL하고 중둔근하고 대둔근이 만나는 널 심줄인데, 그냥 바깥에 만져지는 단단한 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둔근이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기시가 되고 여기가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기시점은 이제 천장관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관절에 변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장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골 밑에 예, 장골 위에 중둔근이 있고 그걸 갖다가 좀 대둔근이 덮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둔근과 대둔근이 만나는 경계, 앞에 TFL하고 중둔근하고 대둔근이 만나는 삼각의 변이 있는데, 요걸 피소 피자, 피자처럼 생겼다, 피자 조각처럼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도 근골 접합부 손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천골하고 있고 미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정지부 쪽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발생이 되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봅니다. 이쪽은 천장 관절 통 또는 대둔근의 기시점에 근골 접합부 근막 통증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쪽은 대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예, 그 대전자에 관련된 근육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 대둔근도 예,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두들겼을 때 통증이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중둔근의 통증이라든가 소둔근의 통증, 그다음에 TFL의 통증, 대둔근의 통증이 여기서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아프다면 고관절 쪽으로 아픈지, 여기 이 저기 IT밴드 쪽으로 아픈지, 천장관절 쪽으로 아픈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장골룸 쪽인데요. 장골룸 쪽인데 중둔근하고 대둔근이 만나는 접합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예, 근막 통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천골 방향에서 대전자 방향 또는 좌골 조면 방향으로 아구쳐서 융기를 만듭니다. 이렇게 바나나처럼 융기가 만들어지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장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하게 되면 피소 피자, 네, 이게 중둔근. 이쪽으로 하게 되면 네, 그 천장관절. 하방으로 하게 되면 네, 그 좌골 조면 또는 예, 고관절 부위의 대전자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카메라가 이쪽에서 이제 찍고 제가 카메라를 갈수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반대쪽에서 만약에 마사지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운데에서 아구 천장 관절 방향으로 아구 주면서 융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장골 쪽으로 밀면서 융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좌골 조면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융기를 만들어 주시면, 만들면서 이렇게 패트리 사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좌골 조면, 대전자, 천장 관절,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장골, 중둔근, 예, 해서 세 포인트로 나눠서 패트리 사진을 해주세요. 패트리 사진은 아구 넣었다 뺐다는 건데, 이 피하 조직, 피하 근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두꺼워요. 얘가 그 압을 여기 천골, 장골, 좌골 조면 또는 대전자 방향으로 마찰을 시켜서 마찰을 극대화시킵니다. 자, 단순하게 이제 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융기로 만들어서 그각뼈 있는 부위에 예, 마찰을 시키세요. 심부 근육까지 다 효율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압은 강하게 줬다, 약하게 줬다, 반복하고요. 조금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언밸런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신경을 약간 교란시키게 되면 조금 더 이완이 잘 돼요. 이렇게 해서 대둔근의 그 근막 마사지를 실시하시면 되겠어요.